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스노우 시뮬레이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바로 얼음을 캐러 제가 좀 캐놨거든요. 1500을 캤어요. 캐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힘들었어요. 시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캐버렸는데 왜 시칼 안 들어오냐, 왜 안 가지냐 여기. 우와, 오, 언덕이 높아가지고 못 지나갈 수도 있네. 이거 시카를 어쨌든 이거 해가지고 얼음도 있고 돈도 벌어놨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거를 사지 말고 바로 그냥 세 번째 픽엑스, 네 번째는 얼음이 3100이 필요해가지고 일단 저는 곡괭이를 곡괭이를 한번 껴볼게요. 곡괭 시칼은 한 번에 1씩 캐졌거든요. 곡괭이는 몇씩 캐지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3씩 캐지네. 시칼보다는 빨리 캐긴 하는데 그래도 더 빨리 캤으면 좋겠는데. 3100을 모아야지 다음 거 네 번째 살 수 있는데. 네 번째 거는 그러면요 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 사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어? 저기요? 다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네? 뭐라고? 아이스 몬스터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이거는 4 올라갈 테고, 이거는 5 올라갈 테고, 이거는 6 올라갈 테고, 이거는 7 올라가는 건가? 파이어 슬래지, 라이트 세이버. 왠지 엄청 좋아 보이는데. 이건 눈도 되고 얼음도 되고. 와, 포스가 당신과 함께한다. 빙빙빙빙. 어, 나도 모르게 사버렸네. 어, 저도 모르게 사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사버렸다. 찡찡찡찡찡. 아, 저도 모르게 사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사버렸다. 에이, 가자. 이걸로 가자. 징징징징징징징. 얼음도 다 캐버리고, 오, 저 모자 그것도 다 캐버리고, 괴물도 다 잡아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야. 곡괭이로 캐가지고 하루 왼종일 캐야 돼. 24시간 동안 저거만 캐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와, 빨리 캔다, 빨리 캔다. 와. 됐다. 이거다. 이거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징징징징. 포스가 당신과 함께하기. 마스터 제다 요다로부터 전술받은 스타워즈 검술 찡찡찡찡찡찡. 빔샤벨 검술 찡찡찡찡찡. 보스 나와라. 보스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됐다. 나왔다. 야스 일로와. 찡찡찡. 몇씩 들어갑니까? 30! 금방 잘겠구만. 6개 했고 6배요. 그 시칼 6배요. 댐지가 징징징징징. 장장장장장장장. 공격 속도도 2배. 장장장. 징징징징. 맞디. 징징징징.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잡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걸로는 잡는데 얼마 걸리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순식간에 잡을 수 있거든요. 징징징징징징. 아, 엉덩이 떵거. 와, 벌써 다 잡았어? 오, 대박. 벌써 끄장내 벌었는데 왜 돈을 안 주지? 돈 주십시오 아저씨. 보스 무찔렀어요. 응, 보스 무찔렀는데. 아, 이거 버그가 있는데 보스를 무찔렀는데요. 아, 이것도 안 올라갔어. 왜요? 보스 잡았는데 왜 보스 잡았다고 안 주지? 네가 스트레인지 설마? 녀석이가. 아, 내가 다 잡았는데. 내가 다 잡았는데. 아, 저 귀여. 오, 이럴 수가. 머리 덜 때려야 되는 건가? 뭐지?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아닌데, 여기 그건데.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프로베블리 슈드 나 스틸. 훔칠 수 없다. 얼음가이한테서는 얼음을 훔칠 수가 없다. 아저씨, 얼음 사주세요. 아저씨, 보스 쓰러뜨렸다고요? 네? 상하네. 여기 좀 버그가 있어요. 보스를 쓰러뜨렸는데 아저씨가요 징징징징징징. 그걸 안 해줘요.
보스를 쓰러트리면 얼음을 사줘야 되거든요. 얼음을 안 사줘요. 얼음을 안 사주면은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얼음을 캘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가방이 조그마거든요. 봐봐요, 가방이 벌써 꽉 차버렸어요. 가방이 꽉 차버렸는데 그러면 저기서 가방을 늘릴 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다음 가방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가다! 징징징징. 맞다. 그리고 저기 가면은 레리라고 아까 저 밑에서 저번 시간에 밑에서 레리한테 가봐. 언덕으로 가고 싶으면 레리한테 가보라고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레리 보스가 아직도 더 있는 건가? 한 마리가 아닌 건가? 보스가 한 마리가 아닌 건가? 그럴 수 있어? 맞아 어딨어? 레리 어딨니? 레리야? 징징징징징징. 아, 나도 모르게 라이트세이버를 사버렸다. 아, 여기가 아닌데?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뭐지? 오, 이거는 뭐야? 오? 완전 그냥 얼음 덩어리인데? 징징징징. 여기는 뭐 하면 되지? 오? 여기는 뭐야? 곡괭이 이렇게 해야 되나? 콕콕콕콕콕콕. 아닌데? 뭐 하면 되지? 여기는 무슨 집이 있어요? 어, 불도 들어오는데? 한번 들어가보자. 어, 안 들어가지는데? 파티하우스를 나만 빼놓고 파티하는 거야? 얘들아, 나도 껴줘. 나도 파티하고 싶어, 얘들아. 징징징징. 스타워즈맨.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내가 오려고 했던 것은 여기가 아니야. 저쪽에도 집이 있는. 집이 뭐야, 한 채가 아니잖아. 집이 한 채가 아니잖아. 두 채. 여기도 집이 있네. 어, 여기는 마법사 아이스 위저드래요. 오, 뭐야, 이 아저씨한테도 팔 수 있잖아. 아, 여기서도 보스를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여기서도 보스가 나오나봐요. 오, 이거는 뭐야, 더 좋은 거 같은데 왠지. 징징징징징징징징징. 와, 눈 순식간에 얼음, 순식간에 그냥 라이트세이버. 역시 라이트세이버는 엄청난 열로 인해서 얼음을 쓱싹쓱싹 잘라버릴 수 있는 대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와, 저거 1500 모으는데 제가 한 30-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라이트세이버 사서 하니까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얼음을 다 캐버릴 수가 있었네요. 설마 이거 보스가 10마리가 다른 종류의 10마리 보스를 쓰러트려야 되는 건가? 그래서 안 오른 건가? 보스가 10마리씩이나 있나요, 종류가? 그런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것도 올라갔나? 이건 안 올라갔네. 이것도 안 올라가네.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얼음을 전부 다 없애주겠다. 얼음을 근데 많이 없애려면요 가방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밑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가방 좀 보고 올게요. 가방을 좀 좋은 가방으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이 타고도 탈 수 있나? 징징 타고는 안 돼. 이야, 간다. 한 번에 간다. 유스 야스. 순식간에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도 뭔가 길이 있네. 저기도 뭔가 길이 또 있나봐요. 길이 한 군데가 아닌가봐. 근데 일단 가방을 좀, 아저씨 가방 좋은 거 파시나요? 1700 아이스에 500짜리 가방. 와, 이거는 2만짜리는 2000짜리는 로벅스로 사야 되는 거고 저는 로벅스가 이제 없어서 못 사요. 100킬? 보스를 100킬 해야 된다고요? 이거? 5000짜리네? 와, 그러면은 잠깐만, 500짜리 얼마라고요? 1700 아이스? 어, 거의 다 모았네? 1700 아이스 모아가지고 저거 사야겠어요. 500짜리 사야겠어요. 어, 일단 500짜리를 사야 되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는 왜 또 길이 있지? 쪼쪼쪼쪼쪼. 여기로 갈 수 있는 건가? 아니었다. 그냥 있는 거였다. 왜 그냥 만들어놨죠? 뭔가 있을 텐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구만. 그렇구만. 이쪽 뒤쪽에는 뭐가 있는지 또 궁금하구만. 일단 징징징징징징징징징 해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얼음 좀 팔아야 되는데. 얼음 팔아서 1700 해가지고 가방 500짜리로 늘려야지 얼음을 좀 많이 캘 수 있는데, 일단은 요쪽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도 뭐가 또 숨어있지 않을까? 얼음 파는 아저씨가. 여기도 뭔가 마을이 있긴 있어요. 오,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뭔가가 마을이 있어. 뭐하는 데지 여긴? 저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아저씨. 아 아무도 없었다. 집주인이 자리를 비운 곳인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자. 맵을 한번 확인해보자. 뱅글뱅글 돌면서 나무 한번 박아주시고요. 하지만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되고요. 저기 위쪽에 또 이렇게 점프 슉 할 수 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저쪽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점프대 한번 타보고 싶은데. 보스 근데 쓰러트렸는데 안 줘가지고 좀 속상해요. 이건 뭐야, 웬 얼음덩어리지? 깰 수 있나 이것도? 징징 안 캐지네? 오 이거 뭐야, 밀 수 있어. 이걸로 뭔가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어딘가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아? 아닐 수도 있어? 어? 맞아? 그럼 저기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 어 나무가 한 그루 홀로 외로이 서 있습니다. 이거 언덕 위로 올라가서 팔아야겠구만. 어 중간에 있는 아저씨는 안 팔아요. 아 보스 잡았는데, 아 보스 때려 잡았는데 왜 안 올라갔지? 아 보스를 많이 잡으려면은 저거 얼음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쓰러트려야 되는 거고, 여기는 아저씨 여기 진짜 근데 이만하이스 몸은 들어갈 수 있나요? 머스트 스피크터 케이브 익스커토 여기 들어갈 수 있긴 한가봐요. 오호 오 I'm good. 오 나도 좋아. 어 웬 동굴이죠? 어 골드를 많이 준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만 아이스를 캐야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만 아이스가 있으면요 저 동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만 아이스를 한번 모아보도록 할까요? 일단 500짜리 가방을 산 다음에 이만 아이스를 모아서 저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만 아이스를 캐려면은 일단 500짜리로 있다고 해도, 가방이 500짜리가 있다고 해도 몇 번을 해야 되냐면은 40번을 꽉 채워가지고 얼음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라이트 세이버가 있기 때문에. 맞다 여기 레리, 여기가 레리 있었어요. 레리 아저씨. 어이 저 얼음들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저것들 나는 이 호수에, 아 탑에서 저기에서 갖고 왔대요 얼어붙은 거. 오 나는 돈을 주고 있대요 얼음. 오 왜요?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큐브줄은, 아 큐브들을 갖다주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오! 이 큐브들을 갖다주면은 돈을 많이 준대. 근데 저 큐브들은 어떻게 갖고 와? 저 큐브들은 어떻게 갖고 오지? 아! 저 큐브들 갖고 오려면은 뭔가 저 큐브를, 피그야 이러다! 피그야 이러다 그렇지! 아이 눈보라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앞이. 아 징징징징 저는 제다이예요. 징징 피그 제다이예요. 징징징징 정의를 지키는 징징. 어 팔린다 이제 팔리는구만. 좋았다. 여기 주변에서 일단은 1700 아이스를 모아가지고 이 아저씨한테 팔아가지고, 잠깐만 근데 이제 옥상에서 또 저기 꼭대기에서 보스를 쓰러트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스를 쓰러트리러 갈라 뭐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안개가 엄청나게 썼거든요. 눈보라가 엄청나게 불고 있으니까 여러분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전운전으로는 안 돼요. 한치 앞을 확인하고 1cm 앞을 확인하고 저 1cm 앞을 확인하고 1cm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전운전을 하셔야지 안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다. 여기서 얼음 큐브를 캐다가 갖다 주면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저 네모난 거 보이시죠? 나중에 여기서 얼음 캐가지고 저기다가도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캐가지고 썰매에다 묶어가지고, 내 썰매에도 묶이나? 내 썰매는 조금해서 못 묶는 거 아니야! 묶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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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아까 밑에서 봤는데, 오 잠깐만 한번 가볼까요? 그거 눈썰매 뒤로 탁 하면은 자동으로 묶이는 건가? 그럴 수도 있어.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눈을 밟고 보스 소환 한번 해봐야겠다. 보스 소환해서 여기서는 어떤 보스 나오는지 한번 구경 좀 해봐야겠어요. 징징징징 징징징징 와
방송국 없었으면은 하루 왼종일 개고 있을 뻔했죠. 또 그 방송검이 없어도 천천히 하실 분들은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도 이제 그 다른 거 그 막 그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막 캐고서 갖다 주고 캐고서 갖다 주고 해가지고 저거 1500개 모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 이제 3000개씩 캐게 되면은 3100원짜리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모을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조금씩 강력해지면은 그 마지막에 얻는 거는 아마 이거보다 더 좋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뭐냐 캐시템들은 나중에 가면은 얼음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는 안 좋더라고요. 조금씩 안 좋더라고요. 얘도 이제 보스 나오나? 보스 잡고 싶다. 아, 왜 보스 안 올랐지? 잡았는데 정말 억울해요. 보스 근데 가방은 보스 100마리를 잡아야 돼가지고 어차피 못 얻거든요. 그냥 뭐 잡든 말든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보스 나올 것 같은데. 징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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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짱짱짱짱. 아니야 친구 없는데 방해하지 말자. 친구하고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죠. 친구 저렇게 하라고 두고요. 저는 좀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하겠습니다. 2만 골드를 모으면은 동굴을 갈 수 있다. 2만 골드는 제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좀 모아올게요. 여기서 지금 다 모으려면은 아마 한두 시간 더 걸리지 않을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들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얻어올게요. 그리고 일단 저 보스를 깨우자. 보스 깨워서 여기 위쪽에 있는 보스는 뭐가 다른지 한번 보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다른 길도 있었는데, 그 막 저기 있었는데 막 저기도 봐봐요. 저기도 봐봐요. 여기 오, 여기도 길이 있어. 몸 타고 가는 길이 있어요. 저런 데로 한번 찾아가 보자. 저런 데를 조심해서 한번 찾아서 가본 다음에 저기서 막 뛰어내리고, 아까 막 썰매 점프 슉 점프할 수 있는 데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일단 보스부터 만들어. 보스 언제 나올까요?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보스야 나와라. 쪽쪽쪽쪽쪽쪽쪽 징징징징. 저는 슈퍼 울트라 제다이 피그예요. 그래 피그야. 너는 제다이 피그란다. 그냥 피그가 아니라 우주 검술 피그였던 것이었던 것이지. 징징징징징징.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얼음 보스 언제 나옵니까? 빨리 나와라 보스야. 이거 조금씩 커지고 있긴 한데 보스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네. 조금 더 모아볼게요. 저기 얼음 덩어리가 있거든요. 아, 엄청 많이 넣었는데도 변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갖다 주지? 뒤에다 달아야 되나? 어떻게 달지? 밧줄이 없어요. 밧줄을 사야 되는 건가?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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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같은데 얼음이라 굉장히 미끄러워요. 들어갔다! 쏙 들어가 불었다. 쏙 들어가 버렸고요. 이것도 어떻게 겠지? 이거 뭘까? 이거 뭘까요? 이건 나중에 뭔가 기계 갖다가 얼음 캐는 걸까요? 굉장히 궁금하네. 잠깐만, 이거 굴려가지고 저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건가? 레리 아저씨한테 설마?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럼 한번 굴려서 갖고 가볼까요? 조심히. 조심히 갖고 가볼까? 갖고 간데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내려서 가자. 나는 제가 밀어가지고 한번 조심히 갖고 가볼게요. 레리 아저씨가 갖다 달라 그랬거든요. 돈 준다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조심히 한번 갖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근데 아저씨, 이거 제가 갖고 왔는지 안 갖고 왔는지 어떻게 알고 저한테 돈을 주시려는 거죠? 조금 애매한데? 조금 그런데?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어? 뻥치는 거 아니야? 엄마! 가다! 굴러가다! 아!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 버렸어! 이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어 됐다 보스 나왔다. 보스 나왔어요. 체력 1900. 척척척척척척척척척. 극딜 슈퍼 울트라 극딜을 넣어주시면서 보스를 잡기 시작합니다. 보스를 때려 엄청난 슈퍼 울트라 극딜을 넣어주고 있는데요. 과연 녀석이 쓰러질까 안 쓰러질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맞으면서 극딜을 넣고 있는데 엉덩이 약점은 엉덩이였던 것이었다. 쓰러져라. 오늘은 두 마리째 보스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다 잡은 것 같은데. 됐다 잡았다. 아 잡았는데 왜 또 안 올라갑니까. 네 왜 또 안 올라가냐고요. 보스 잡았다니까요. 억울합니다. 저번에 잡았을 때는 돈도 줬잖아요. 왜 안 주는 거야. 내가 데미지 다 100% 넣었다고요. 이럴 수가. 이거 뭔가 좀 버그가 있는데. 아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벌써 보스를 잡아버리고 말았구나. 어 미안해. 미추가 밑에 집에 판다니까? 여기다가 얼음 여기다 꽂아놓는 건가? 근데 얼음도 이제 없거든요? 이미 여기다 다 넣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끊느냐? 짝짝! 짝짝짝짝짝! 자 그러면은 안돼! 아 이거였구만. 이런 함정이었구만. 이거 어떡하지 아이커. 아이 뭘 어떻게 다시 와야 돼요. 아 이럴 수가. 이거 그래도 얼음 4천 모았거든요. 저기서 1700원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2500원 정도가 남죠. 2500원 정도가 남으니까 2만원을 모으려면은 와 그래도 17500원을 모아야 한다. 17500원은 다음 시간에 모아오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 가가지고 일단 가방을 먼저 삽니다. 가방을 아 이거 못사. 이거 짜잔. 어 색깔 가방도 색깔 바꿀 수 있네. 샀어. 저 샀다니깐요. 됐어 장착해요. 됐다. 500눈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이 되었고요. 저기 보면 점프대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에 이렇게 점프대가 있거든요. 저기 점프대로 갈 거예요. 점프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아 여기도 설마 이것도 점프대인가? 아닌데 점프대긴 점프대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아 먼저 이걸 맞추고 아요 됐다. 가다. 여스 코아 붕가가 뭐냐면요 닌자 거북이에서 닌자 거북이 애들이 하던 말이 코아 붕가 이거거든요. 또 앞이 안 보여. 앞이 아치도 안 보여요. 코아 붕가 저기서 저거 썰매를 타고 날라버리니까 배지를 하나 얻었어요. 잘 됐어. 그럼 이제 위쪽에서 아까 그 뭐지 나무다리 있는 데로 가는 길로 한번 가봐야겠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서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너무 어두워. 어두운 게 아니라 한참 앞이 안 보여. 이쪽으로 가면 레린에 가는 거. 이쪽으로 가면은 통로. 그렇지. 길은 어느 정도 외웠다. 간다. 가가지고 요 아저씨한테 눈 살짝 팔고 눈을 살짝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서 위쪽에서 이제 눈 잠깐 멈춰야 돼요. 누나 멈춰와. 눈보라야 멈춰봐라. 왜 이렇게 자주 끼냐 눈보라가. 아이 눈보라가 자주 껴가지고 여기서 어디였지? 아야 뭐 아, 일단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높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여기인가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저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 거지? 한번 가볼까? 여기서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여기서는 저거를 타고 들어가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게 이렇게 조심히 간 다음에 아 여기도 사다리가 있네.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면은 과연 뭐가 있는 걸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오 두근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어요. 피크야, 피크야.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긴 왜 만들어 놓은 걸까? 모르겠어요. 에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 썰매 점프대는 어디 있습니까? 옥상에서 내가 엄청나게 큰 점프대 분명히 봤거든요. 엄청나게 큰 점프대 그걸로 가야 돼요. 엄청나게 큰 점프대 보러 갈 거란 말이에요. 아 잠깐만, 못 올라가? 아니야 이렇게 계단 있어. 큰일 날 뻔했죠. 다시 밑에서부터 내려올 뻔했습니다. 아 뭐야,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구나. 일단 요거 가가지고 저의 스노우모빌을 타고 다시 그 점프대를 찾아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저것도 보아붕가 하면서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거야. 아 저기다 찾았다. 저쪽이다 여기 가다 날라갔다. 아 날라갔다. 피비야, 우리는 이제 스카이 스노우모빌 점프 다이빙을 하는 최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각도 잘 맞춰야 돼요. 저 두 개 뿔 사이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얼음에. 좋아. 각도 조절 잘 하고. 무서워. 빠지면 다시 할 때.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된다고요. 네.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갑니다. 가요. 진짜 가요. 간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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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명히 아니 신뢰도야 신뢰도약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단 스노우 시뮬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저거를 이거를 이만 눈을 모아가지고요 여기 뭐야 색깔도 바뀌었어. 광성금 색깔도 바뀌었어. 빙빙빙 저는 핑크 제다이예요. 빙빙빙빙 그래 피그야 우리 전부 다 얼음을 다 썰어가지고 저기 다 갖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팔아가지고 벌어가지고 여기 골드 벌러 광산에 꼭 들어가 보도록 하셨구나. 아저씨 여기도 뻥치는 거 아니죠?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만 눈 모아라도 뻥치는 거 아니죠? 네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금으로 가득 차 있는 골드. 들어가려면은 2만 룬이 필요하다. 적어도 2만 룬을 갖고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다. 하하.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2만 룬. 2만 룬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꿀꿀꿀. 자, 이렇게 해주고요. 스노우 시뮬레이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었어요?